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꽃사장 홍은주입니다. 오늘은 공연을 하는 모든 공연자들에게 이렇게 예쁜 꽃다발 선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포장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이렇게 핸드타이드로 꽃을 잡았습니다. 자, 잡은 다음에는 보통 끈이라든가 와이어로 묶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줄기가 다치지 않도록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묶는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꽃다발을 할 때는 줄기 보호도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꽃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죠. 자, 오늘 사용한 꽃은 거베라, 그리고 베로니카, 그리고 향등골, 그다음에 하이벨컴, 옥시. 요즘 아주 다헬리아가 참 예쁩니다. 제가 요즘 아주 애정하는 꽃인데요. 브루투라는 장미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핸드타이드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꽃다발을 한번 제가 이것을 가지고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포장할 그 포장지는 제가 이렇게 미리 잘랐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두 장을 잘랐는데요. 흰색과 여기 그 거베라색하고 똑같은 포장지 색깔을 제가 이렇게 두 장을 직사각으로 잘랐고요. 또 이렇게 이 크기보다 조금 이렇게 작게 해서 한 3분의 2보다 조금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꽃다발 포장할 때 포장지를 많이 쓰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를 많이 쓰지 않고 이제 오늘 한 꽃다발은 아주 간단한 꽃다발이기 때문에 포장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먼저 여기에 이 줄기 부분을 묶어줄, 자, 이 유산지 두 장을 여기 앞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샤링을 줘서 샤링을 주신 다음에 앞에서 이걸로 대주겠습니다. 그래서 허전한 부분을 이렇게 종이로, 숫자지 종이로 해줘요. 근데 이 숫자지 유산지는 약간 그 물하고 친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딱 놓으신 다음에는 이 지금 직사각으로 약간 자른 요 포장지를 좀 이렇게 크게 쓰시려면 직사각으로 쓰면 요만큼이 버려지겠죠. 줄기를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직을 옆으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것을 이제 요 2분의 1에서 접습니다. 이렇게 접은 다음에 위로 올린 다음에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것을 뒤로 돌린 다음에 요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접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것을 놓으면은 이그 접어진 모양들이 샤링이 아주 예쁘게 져서 이렇게 해놓은 샤링 잡아놓은 곳에 이 꽃을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묶음점에서 여기 지금 제가 잡은 요곳에 이렇게 딱 닿도록 해서 좌측으로 놓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한꺼번에 싹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잡아줬고요. 주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 되죠. 아까와 이렇게 잡은 대로 똑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좌측과 우측의 날개를 이렇게 해서 샤링을 좀 많이 잡아준 상태에서 놓으시고요. 뒤쪽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나머지 직사각으로 된 포장지로 이렇게 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흰색이 있고 요 색이 있죠. 그래서 흰색을 먼저 썼기 때문에 항상 또 먼저 쓴 컬러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접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뒤로 접습니다. 이렇게. 접으셔서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겨줍니다. 한번 여기도 접으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앞쪽으로 접어줍니다. 와이어리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죽끈을요, 이렇게 직으로, 세로로, 수직으로 놓습니다. 수직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리본으로 일단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거를 같은 키로 이렇게 일단 놓습니다. 묶어주고 리본은 접겠죠. 접어주신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리본을 접어주시면 약간 이렇게 선적인 것과 면적인 것이 대비가 되겠죠. 자, 이렇게 꽃다발 포장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샤링을 많이 넣어서 꽃다발을 완성을 했는데요. 어떠세요? 예쁘시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꽃다발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공연하시는 분들이 받고, 어머, 꽃다발 너무 예뻐요. 라는 말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저희 노래하는 꽃사장 구독해주시는 분 여러분, 올 가을에도 이렇게 예쁜 하이베리컴 열매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